전 세계 195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E&A 서스테이너블 솔루션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규 프로라고 합니다. 서스테이너블 솔루션 개발팀에서 탄소 포집 관련 기술선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략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 안건이나 사업 기회들을 발굴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PC 실시간 트렌드 네 번째 시간은 삼성 E&A에서 주목하고 있고 탄소 중립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탄소 포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탄소 포집은 화석 연료 연소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실시간 트렌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을 텐데 급격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랑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지목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하드투어베이트 산업으로 분류하는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탄소 포집 기술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휘발유나 경유, 플라스틱 제품, 유기화합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탄소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은 2018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IRA 45Q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탄소 포집량과 탄소 포집 유형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톤당 60에서 85불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EU는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적게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2023년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가오는 2026년 1월에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역시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정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60년에 탄소 중립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2021년 4월에 탄소 중립 10대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탄소 배출권을 탄소 포집 관련 업체들한테 구매를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마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탄소 포집 자회사 1.5로부터 10년간 25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회사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6년간 50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습니다. 탄소 포집 종류는 배기가스를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연소 후 포집, 연소 전 포집, 연소 중 포집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에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DAC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소 후 포집은 말 그대로 화석연료 연소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개념인데요.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발전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포집 기술입니다. 대규모에 사용하는 포집 기술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어서 프로젝트 초기 경제성 검토가 항상 수반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압이나 상대적인 저온에서 운전할 수 있고 기존 시설에 추가 설비를 확장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모든 플랜트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소 전 포집은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HMU 공정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고 그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개념입니다. 연소 후 포집 대비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소규모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라기보다 모든 공장에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기존 프로세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 평가를 바탕으로 연소 전 포집이 가능한지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소 중포집은 연소 시에 공기 대신에 고순도의 산소를 활용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별도의 고순도 산소를 공급하는 ASU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고온의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 컨트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향후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세 가지 방법과는 달리 DAC라고 하는 공기 중포집은 말 그대로 일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거대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다만 넷 제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향후 기술로 분류되고 있어서 북미나 유럽의 시설이 이미 가동되고 있고요. 관련 기술선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연소 호흡 포집 방법에는 습식 포집 기술, 건식 포집 기술, 그리고 분리막 포집 기술, 냉동 포집 기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 포집 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액체와 접촉했을 때 기체 용해도의 차이 또는 알칼리성 용매와의 산 염기 중화 반응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알칼리성 용매에 대표적으로 아민 화합물을 사용하고요. 아민 용매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습식 포집 기술은 지난 50년간 대용량 포집을 위해 사용된 기술이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발전,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 상용시설급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입니다. 건식 포집 기술은 습식 포집 기술과 달리 고체 필터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개념이고요. 또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스팀을 활용해서 필터에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건식 포집 기술은 95%의 이산화탄소 회수율과 순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습식 기술과 달리 유해 화합물인 아민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기술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포집 기술도 말 그대로 연소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기체를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분리막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설명드렸던 포집 방법 대비 소규모 시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다만 분리막으로 주입하는 배기가스가 고압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이 높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냉동 포집 기술도 이산화탄소가 저온에서 액화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인데요. 액화 공정은 대량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고 포집 이후에 액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374억 톤 정도로 발표되고 있고요. 규모별로는 화력발전, 가스발전을 포함한 발전산업, 철강산업, 정유, 석유화학산업, 시멘트 산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중에서 배출량이 큰 대표적인 두 가지 산업을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발전 산업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되는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탄소 포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발전 산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포집할 수 있는 연소 후 포집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요.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습식 기술을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산업도 한국에서만 해도 연간 7천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산업인데요. 따라서 탄소 배출 저감이 시급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SAF나 메탄올 등과 같은 탄소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운송 과정을 거친 이후에 활용 아니면 저장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CCUS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 처리 방법에 따라서 CCU 또는 CCS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CCU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드라이 아이스를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린 수소랑 결합해서 e-fuel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연료를 합성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CS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매립하는 개념인데요. 포집, 운송, 저장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 유전과 가스전에 주입해서 EOR 방식이라고 하는 원유 회수 증진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해저 유전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92개 정도의 CCS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대규모 유전을 보유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CCUS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E&A는 자체적으로 CCS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탄소 포집 기술선들과 잇따라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주도적으로 관련 파트너사들과 CCS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CCS 프로젝트 이름은 셰퍼드 CCS 프로젝트로 한국 내 산업단지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에 국내 허브에 집결시키고 국경을 넘어 운송하여 말레이시아 해상 유전에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삼성 E&A의 대표 브랜드인 인에이블을 모토로 전략적인 탄소 포집 기술선들과 당사 어헤드 전략을 결합하여 최적화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북미 탄소 포집 안건에 참여 중이며 기술선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프로젝트 전 주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은 수소 기술, 바이오연료 기술 등과 더불어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꼽힙니다. 따라서 삼성 E&A의 프로젝트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탄소 포집 사업과 그린 솔루션 사업으로 발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CCU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